죽어라 이래서 돈 몇 푼 겨우 손에 쥐는데 그나마 유가 인상으로 다 뺏기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빚만 남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화물노동자에게 드리워진 고통의 사슬을 끊기 위해 결연한 다짐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요소수 대란에도 기름값 폭등에도 물가 인상에도 사고가 나서 죽거나 다쳐도 생명을 담보로 일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우리의 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기업의 이윤을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고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화물노동자들이 대신 지불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의무와 고통만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기름값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과 운송료 인상, 안전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 전품목 확대, 명의신탁 지입제 폐지, 노동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난 4월 2일 화물연대본부는 전국의 지역격전 결의대회를 통해 22년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대감 부동지들과 함께 화물연대 총력투쟁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결의됐습니까? 네.